아, 내놓으라고 내 말랑이. 거래했으면 끝이지 내가 왜 주냐? 아, 누나가 이 안에 좋은 거 있다고 해서 거래했는데. 아, 이게 뭐야? 쓸데없는 거잖아. 아, 다시 내놓으라고 내 말랑이. 절대 안 되지. 속은 네가 바보지. 바보. 악당이다, 악당. 악당. 그래. 우와, 멋있다. 그래, 내가 원하던 거 바로 이거. 에이. 어? 왜 또 울어? 무슨 일이야? 에이, 박세인 누나가 나 또 속이고 내 말랑이 가져갔어. 박세인. 내 말랑이. 근데 내 주먹은 너무 솜방망이래. 관장님이 힘 더 기르자 그랬어. 나도 멋진 영웅들처럼 힘 쓰져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싶다. 멋진 영웅? 어! 멋진 영웅처럼 만들 수 있는데. 오, 진짜? 어떡해? 짜잔! DC 코믹스 저스티스 리그 갤럭시 테마. 와, 배트맨 완전 멋있어. 힘도 세서 악당들을 다 물리쳐. 맞아, 배트맨 엄청 멋있어. 지금 이벤트도 한다. 그리고 짜잔! 잠금하면은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짜잔! 아이콘 디자인이 바뀐다? 아이콘들이 금 테두리를 두른 것 같아. 배트맨은 자수성가한 부자인데 아이콘 디자인도 뷰티가 난다. 엄마랑 대화한 대화창 색깔도 바뀐다? 멋지지? 오, 진짜 멋지다.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퀵 세팅 패널 이미지도 배트맨 색깔로 바뀌었어. 또 배트맨은 저스티스 리그 5명을 모았어. 저스티스 리그 5명이 누군데?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플래시, 아쿠아맨. 오, 그럼 다른 캐릭터 테마들도 해볼까? 어, 나도 해볼래. 누나 어디서 다운받았어?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서 앱 누른 다음 꾸미기 검색창에 DC 저스티스 리그라고 치면 테마에 이렇게 배트맨이 나와. 밑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적응하면 돼. 우와, 나도 해봐야지. 우와, 슈퍼맨이다. 누나 이거 봐. 나 슈퍼맨이야. 왜냐하면 이 슈퍼맨 배경화면 있거든. 헤, 개개개. 오, 진짜 슈퍼맨 배경화면이네. 오, 패턴 색깔도 바뀌었어. 우와, 우와, 슈퍼맨이다. 멋지다. 아까 그림이랑 다르다. 우와, 멋지다. 완전 강해졌다. 우와, 아이콘 색깔 봐. 색깔 이렇게 바뀌었다. 슈퍼맨 같아. 오, 와, 그리고 오, 화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퀵 세팅 패널 이미지도 슈퍼맨 색깔로 바뀌었어. 우와, 멋지다. 엄마랑 대화한 대화창 색깔도 슈퍼맨 느낌이야. 와, 이거 봐라, 나는 원더우먼이다. 진실, 정의, 평등의 상징. 엄청 이쁘고 엄청 힘세.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있어. 패턴을 치고 들어가면 어? 패턴 색깔 틀릴 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오, 진짜네. 맞게 치고 들어가면 짜잔. 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딱 원더우먼 느낌 나게 했지? 진짜 멋지고 대단하다. 두둥. 오, 이 아이콘도 이렇게 원더우먼처럼 예쁘다. 엄마랑 대화한 대화창 이미지도 이런 색깔로 바뀌고 퀵 세팅 패널 이미지 색깔도 이렇게 바뀌었어. 우와. 우와, 여기 플래시도 있다. 번개처럼 빠른 플래시? 어디 봐봐. 우와, 멋지다. 플래시 전기 모양이 징해. 우와, 전기 모양 위로 올려서 패턴 찍고 들어가면 오, 다른 그림이다. 더 멋있죠?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아이콘들이 윙 징 하면서 막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윙 징. 우와, 전기 느낌이다. 플래시는 번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엄청 빨라. 세상에서 제일 빨라. 안 보여. 우와, 나도 세상에서 제일 빨라 보고 싶다. 나도. 그리고 대화창 이미지도 와, 짜잔, 색깔 바뀌고 화면을 내리면 오, 퀵 세팅 패널 색깔도 바뀌었어. 아쿠아맨도 해볼게. 짜잔! 아쿠아맨은 물속에서 엄청 빨라. 맞아. 그리고 바다에서 숨 쉴 수도 있어. 폰 화면을 열고 들어가면 짜잔! 오! 아쿠아맨이 악당이랑 싸우고 있다. 이겨라, 이겨라, 아쿠아맨 이겨라. 응원해, 응원해, 이겨라, 아쿠아맨 이겨라, 응원해, 아쿠아맨 이겨라. 우와, 아이콘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도 신기하다. 되게 눌러주고 싶어. 대화창 이미지도 바뀌었어.
퀵 세팅 패널 색깔도 바뀌었어. 갤럭시 워치도 있으면 워치 배경화면 이미지도 바뀌는 건데 아쉽다. 아, 나는 저스티스 리그 5명 중에 슈퍼맨으로 내 폰을 꾸밀래. 그럼 나는 배트맨. 왜냐하면 배트맨이 복수를 꿈꾸듯 나도 박세인 누나한테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지. 너 배트맨처럼 되고 싶어? 배트맨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될 수 있다고? 진짜?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배트맨 아트 AR 필터가 나왔어. 짜잔! 나는 배트우먼! 와 진짜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우와! 와 입을 벌리니까 와! 와 진짜 배트맨이 됐네? 와. 내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와 나는 힘센 배트맨이다! 복수를 하러 왔다! 저스티스 리그와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지. 오키님들! 배트맨 아트 AR 필터는 필터 적용해서 찍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대요. DC 코믹스 저스티스 리그 갤럭시 테마도 10일부터 30일까지 다운받으면 자동 응모가 된다고요. 또 이프렌드 앱에서도 DC 코믹스 저스티스 리그 갤러리룸이 오픈되었다는데 코스튬을 입고 인증샷 찍으면 경품을 준대요. 이것도 1월 4일까지니까 한번 해봐야겠어요. 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저스티스 리그 테마로 폰 꾸미고 AR 필터로 배트맨 되기 대성공!